자, 일단 축을 그리는데 얘가 3,1이야. 1,4. 근데 X축 신경쓰지 마. 외계축이라고 생각하라고. 그럴 때 MN이 다 0 이상이다. 이게 M,N이라고. 근데 MN이 다 0 이상이란 말은 X좌표가 양, Y좌표 양이니까 어느 라인에 있어 지금? 이쪽이 있지. 1,4분면. 이게 1,4분면이 아니고 이게 X축, 이게 Y축을 했을 때 여기 1,4분면. 2,4분면은 요렇게 가면 요쪽이 2,4분면. 3,4분면은 요렇게 되면 요놈. 4,4분면 요쪽이라고. 단지 이거는 축은 X축, Y축은 그냥 기준선으로 잡는 것 뿐이고, 새롭게 이게 A와 B야. 근데 조건이 뭐래? M 더하기 2N이 2이하니까, 힘들면은 그냥 X 더하기 EY가 2이하다고 생각하면 돼. 그럼 어떻게 되나? 우리가 저, 직교자 앞에서 하면 어떻게 돼? 이게. Y 0 넣으면 2잖아, 2. X에 0 넣으면 1이잖아. 2,1 지난 직선이잖아. 그게 어느 쪽이야? 여기 0,0을 넣어봐. 성립해? 하니까 이 직선의 아래쪽이지. 뭐 아래쪽이면서 어느 쪽인데? XY가 MN이 양이니까 요 삼각형인 거 이해가나? 그럼 이 식에 둬봐. M,N인데 N이 0이면 M은 2라는 말이야. 2,0을 지나니까 뭐라. 여기에 이게 1,0이라고. 두 배 되는 지점이 여기야. 여기가 뭐? 3,6,2랑. 이 점을 지나고, 그 다음은, M에 0 넣으면 1이니까 0,1을 지나니까 여기로 지나는 이 직선이라고 그렇게. 여기까지 이해가? 이거의 아래쪽. 근데 뭐래? 1, 4분면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. 그러면 나는 이렇게가 이걸 두 배 안 하고 그냥 요 삼각형 넓이 구해서 두 배 해도 되고.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? 아니면 이거 두 배를 할까? 혹시 넓이 구하는 거? 사전식 쓰면은 되겠지. 나중에 벡터로 쓰면은 저 벡터로 하면 되는데 일단 2분의 1, 0,0, 6,2, 1,4, 0,0. 11인가? 답이 11. 자, 지금 앞에서 자 강조한 이유가 이거를 벡터를 새롭게 하나의 좌표로, 축을 새롭게 잡는 좌표로 해석하면 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된다고. 또 사선식은 모르겠어요. 그냥 사선식 말고 그냥 쓰는 게 뒤에 벡터를 하면은 이게 내적으로 이렇게 저걸 구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자고.